앉으십니다. 여러분, 천 교수님, 이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2,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연구원으로 이민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 대선 주자들 뭐 정책 또 미래에 대한 비전 이것을 제시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후보를 좀 깎아내릴까 흑색 선전으로 이거는 대통령 선거라기보다도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 후진국 중에서 후진국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냐 흑색 선전이나 한마 인신공격입니다.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경제력은 세계 신벽인데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 그리고요 이제는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 줄 서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들이 우리 중립을 지키자 이랬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누구를 치자냐 여기에는 연예인들 또 대학 교수들 또 사회 단체 등도 합류해서 특정 후보 쪽에 그야말로 이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술 파는 어느 회사에서요 일간지에 광고를 냈는데 며칠 전 얘기에요 어떤 광고를 냈느냐 12번보다 나은 2번도 있다 둘도 있다 이런 일 광고가 나온 겁니다. 12번이 누구냐면 이해창 씨예요. 2번은 이명박이에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12보다 나은 둘도 있다 이런 제목의 술 광고를 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이렇게 까지 줄서기를 해야 한다. 참 씁쓸한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야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당에서 미사 참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 야망, 힘 이것은 그에 못지않은 추락, 떨어지는 그런 나락으로 사라지는 허무함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이런 권력이 악화하고 줄 서는 것이 싫어서 낙향을 하고 은둔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중국의 정치인들은 아주 자주 말을 하고 번복도 자주 하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내일 말 틀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실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절벽 몬두랑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때마침 폭우를 걱정한 농부가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농부는 땅을 타고 국회의원들을 정성껏 묻어서 장례를 치러준 거야. 며칠 뒤 경찰서장이 국회 소속 버스가 사고를 당한 것을 알고 농부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 자리에서 즉사했단 말입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뭐 몇몇 국회의원은 자기가 안 죽었다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다 묻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대전에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초지일관 앞만 보고 살아가 너무도 쫓기고 바쁘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우리들은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예 없이 허물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 야망 앞에, 힘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한 주일이 그렇게 빨리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메마른 사막, 황무지 같은 삶의 연속이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요. 산이라면 주라, 강이라면 건너주라, 인생에 가는 길은 산길이냐 물길이냐, 손금에 써인 글자 풀지기로 당내 운명. 웃지 마세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비바람 치고 외롭고 폭풍 불고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 적응이 안 되는 분, 그래서 늘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분,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말합니다.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매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도두어라.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린다. 이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지향 어디에 둬야 합니까? 어느 곳에 우리가 서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께서 하신 대로 허리를 굽히는 데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허리를 굽히지만 우리들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은 가장 희망이 없을 때, 가장 힘들 때, 아무런 가망도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을 간직하는 사람,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이라고 믿고 생활하는 이들에게 주님 구원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 소출을 낼 때까지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성가 93번 평가 주십시오. 반주 부탁합니다.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지여.